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오늘 촬영을 하게 됐죠. 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이 오래간만에 좀 강하게 올라왔죠. 지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떨어지다가요. 60일까지 계속 야 이거 지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강하게 다시 60일선 올라서 20일선을 맞춰주는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점을 또 유지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가도 된다. 끊임없이 흔들면서 가는 거죠. 흔들면서 그죠. 일단 또다시 60일 올라타는 멋진 모습으로 보여서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항상 조정하고 간다는 거죠. 이게 뭐죠? 주봉을 보면 더 잘 보이죠. 그죠? 다 20주선을 통과하고 다시 20주선을 지지하고 또 다시 20주선을 지지하고 또 다시 20주선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20주선을 지지하고 나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20주선을 지지하고 나가다가 20주선을 역시 꺾고 내려가니까 여기서 그죠? 지수가 폭락이 왔고요. 다시 돌파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돌파하고 나가니까 역시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광경으로 가고 있다. 그죠?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하락장으로 가고 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 갈 겁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언제나 장은 그랬죠. 주봉에서 보면 자, 올라타는 모습. 그죠? 상승장으로 가는 모습, 상승장으로 가는 모습이 그냥 보입니다. 꺾고 내려가는 하락장으로서 떨어졌다가 상승장으로 가는 모습.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줄 안다면 주식 투자가 쉬워진다. 자, 그 다음에 종목에서는 오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 2차 전지는 조금 덜 올라갔지만, 물론 당연히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주도주는 당연히 가는 겁니다. 태조 이방원. 그죠? 그 중에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 이제 태양광하고 그 다음에 풍력은 또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가 이제 급등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워낙 올라가서 지금 잠시 좀 주춤해서 조정을 하다가 지금 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방산주 역시 가고, 그 다음에 누구죠? 예. 역시 원전이 오래간만에 올랐지만 아직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지는 않았다. 정부 정책이 좀 더 그죠? 이것이 가고 있어서 방산이 지금 에너지 원전에서 에너지 위원회에서 뭔가가 액션을 취하고 임으로써 내년에 공사가 신한을 3, 4억이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그동안에 그 힘들었던 원전 기업들이 이제 뭔가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서 실적으로 개선된다면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선주가 주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주가 자동차가 주도주로 가고 있어서 조선주와 자동차, 물론 여기에 반도체 소재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서 종목을 매수하면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죠. 자, 조선주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가는 종목은 역시 한화 오션이 제일 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 오션이 지금 오늘도 6.78% 올라가면서 한화 오션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면 주도주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현대미포도 역시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갔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자, 주도주를 어떻게 잡고 가는 건지 그것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또 그동안에 못 갔던 조정했던 금량 역시 강한 상승을 보면서 신고가를 해서 많이 갔죠. 배터리 아저씨 얘기하는 금량이 또 신고가를 나서 또 넘어갔습니다. 오늘 21.86으로 대단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것을 주도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지 자꾸만 차트의 바닥을 사게 되면 실적도 주가 여러분의 수익도 바닥이다.
너무 바닥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차트의 바닥은 수익도 바닥이다. 얼마나 갈지, 또 앞에서 써먹은 종목을 사는 건지, 아니면 뒷국면에 사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다. 안타까운 것들이 뒷국면에 매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것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전부 뒷국면을 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진짜 돈을 못 버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LG생활건강을 여기서 뭐, 그저 추천했다고 매수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떨어뜨리게 들고 간다면, 이거는 이미 앞에서 엄청나게 써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도주로 178만 원까지 간 거를 굳이 가서 145만 원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 하는 거죠. 이미 써먹은 종목이 끝난 거죠. 대상승은, 주가의 대상승은 대폭락을 가져온다. 이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주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샀다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떤 종목을 얘기했었냐면, 유료방송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걸저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아, 이 종목이군요. NC 소프트. 이미 황제주로다가 가서 황제주로 엄청나게 여기서 나갔는데 이걸 사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지금 이거는 대상승이 왔기 때문에 대폭락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모르고 주도주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또 아름다운 계좌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부터 우선 배워야 된다. 대상승은 대폭락을 가져온다. 대이격은 대폭락을 가져온다. 똑같죠? 대상승은 대폭락을 가져온다. 이런 거 갖다가 내면 145만 원에 뭐 매수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뭐 178만 원, 145만 원이 지금 46만 원, 3분의 2가 날 뭐예요? 145만 원이니까 4분의 3이 날라간 건가요? 4416, 그죠? 4416이가 4분의 3이 날라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면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저 은행 갖다 맡기는 것이 100번 나은 거고요.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손절과 반복한다면, 단타와 손절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저는 신신당부하지만, 예.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라면서 예,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날은 꼭 개인들이 팔죠. 잘 보시죠. 외인들이 그 코스닥을 얼마나 많이 샀나? 3,200억, 2,600억. 그 다음에 기관은 오히려 못 샀는데요. 연기금 좀 샀지만 개인들은 팔고 도망가죠. 지수는 올해 41. 예, 몇 퍼센트까지 상당히 큰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주봉에서 보여줬듯이 코스피가 어떤 일을 벌였냐? 자, 잘 차트를 보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20주선에서 계속해서 지지하고 나가는 모습, 돌파 나갔다가, 자,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그죠? 정배열을 놓고 돌파 눌러, 그죠? 돌파 눌러, 21, 돌파 눌러, 21.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꾸준히 간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할수 있겠죠?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간다. 저점을 높이면서 간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시장은 지금 상승장으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그죠? 예. 21선을 깨어 내려가는 거죠.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였고, 여기는 통과되는 자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자리가, 통과하는 자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60주선까지 통과하는 아주 정배열 가는 정확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배열이죠. 예. 이렇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이 중요하다. 주도주를 모르면 주도주를 봐야 된다. 오늘은 뭐 2차 전지는, 오늘 또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공매도를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자, 포스코 비첸이 공매도를 보면 공매도가 469억을 때렸죠. 자, 그다음 에코 프로비엠, 에코 프로비엠도 500장 어제보다는 덜 때렸습니다. 어제는 868억을 때렸는데 그 다음에 에코 프로 공매도를 3개월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 자, 공매도 225원을 덜 때렸죠. 자, 그 다음에 LNF.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역시 2차 전지는 공매도로 인해서 아직은 강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도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승 곡선을 가고 있다. 그런 상승 곡선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주도주를 찾아가는 이미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인데요. 제 주도주로 가고 있죠. 또다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익을 줄까요? 어림도 없죠. 지금 보면 이게 여기서 추천 나가고서 계속 무료 방송에서 추천 나갔는데요. 유료 방송은 여기서 추천했고 무료 방송은 여긴가요? 여긴가 여긴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목요일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 두 달째 됐는데 지금 수익이 198%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삼성전자 사지 말라. 이게 뭡니까, 수익이? 별 볼일 없잖아요. 17%요. 예. 바닥에서요? 그럼 바닥에서는 얼마입니까? 바닥에서 삼성전자? 예, 2, 35%. 그러면 9월 말 한미반도체는 얼마입니까? 9월 말? 예. 얼마예요? 자그마치 182%. 이런 걸 갖고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도주로 간다. 역시 주도주는 JYP도 또 신고가를 냈나요? 네. 특히 트와이스의 뉴욕 공연이 트와이스의 뉴욕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죠. 예. 그래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그걸 배우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도주.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금 그 미국의 기준 저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임박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기대되면서 주가가 더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지금 소비자 물가지 CPI 발표가 언젠가요? 발표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따라서 아마 환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와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일 미국의 CPI 지수가 12일 저녁 9시경에 이제 9시 30분 이 정도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만약에 올릴 가능성이 없고요. 또 국채금리도 하락해서 상당히 좀더 시장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뉴욕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4.1, 5월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4.1이었는데요. 이것이 하향 조정돼서 3.8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CPI 물가 지수가 3.7 이하로 떨어진다면 예, 3.7 이하 이하로 떨어진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동안의 지수를 억눌렀던 시장 반응이 되면서 아마 좀더 강한 상승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그런 기준금리 인상 문제도 만약에 접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10일 저녁 9시 반이니까 오늘 10일이죠? 그럼 내일 저녁 9시 반이니까 그때 한번 보면서 시장이 그래서 오늘 환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해서 간다면 그것이 주도주를 산다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주도주를 잘 잡는 그런 공부를 하시고 그 주도주를 매수해서 간다면 당연히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주도주를 얼마나 삼을 것이냐. 여러분은 주도주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돈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짧게나마 내일은 쉬고요. 목요일날 오전 방송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